더 이상은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오늘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지붕 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한 지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눈 자르고 올라와 그야말로 굽신거리고 다니느라고 찍소리 못하죠.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서형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에라토 앙상블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입니다. 지금 장안이 화제죠?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를 리뷰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인공을 맡으신 이영희 씨께서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실제 지휘자 같이 지휘자의 기술,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수준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영희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참 감탄했는데요. 리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사도 다 났던데요? 아니, 우리 지휘자를 기사로 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원들끼리 있으면 대부분은 음악적인 얘기겠지만 지휘자 욕하는 거, 뭐 악장 욕하는 거, 어느 파트에 누가 오늘은 실수를 많이 하더라, 쟤는 괜히 소리가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서로들 그 텐션이 많죠. 음악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이제 자라면서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어주길 바라지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인정하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잘났다라는 좀 그런 태도의 음악가들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인사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눈치 보지 말고 화끈하게. 노바 씨, 이 곡은 첼로 베이스. 시작이 아주 중요하죠. 확신 있게 리드해 주시고 나머지 현악기도 잘 따라와 주세요. 이아진 씨, 허리 펴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김봉주 씨, 7마디 첫 음이 몇 분 음표죠? 네? 8분 음표. 근데 16분 음표를 연주했어요. 실력이 안 되면 네. 겸손해야죠. 이런 부분은 아주... 악보기님, 악보 갖다 주세요. 굉장히 현실에 가까운... 그런 멘트들이고 지휘자와 그 오케스트라 사이에 있는 그런 텐션들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 정명훈 선생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정명훈 선생님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투어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앵콜을 어느 도시에서 하고 그 다음날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명훈 선생님께서 우리 오늘 인구 앵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습하자 했는데 단원들이 이제 딱 걸고 넘어진 거죠.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해봤고 어제도 했고 연습 많이 했으니 이 정도 하자. 정명훈 선생님 오케이. 그러고 이제 앵콜곡을 연습하다 말고 나간 거예요. 그냥 그걸로 이제 리허설이 끝났는데 연주를 하면서 그 앵콜곡을 했겠죠. 막 진행을 하다가 그 단원들이 걸고 넘어진 그 시점에 가서 딱 돌아서서 우리 리허설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은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오늘 공연은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지붕 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고 단원들이 반박한 거에 대한 복수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준 거죠. 원래는 어떤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또는 음악감독 보통은 둘 다를 맡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가 이제 상임 지휘자를 뽑을 때 여러 사람을 여러 지휘자를 놓고 실전 공연을 여러 번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뽑아서 이제 5년이고 10년이고 상임 지휘자의 역할을 주는 거죠. 네, 여기 기억나시죠? 네, 네. 이루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습실 문을 활짝 개방해 놓고 혼자 연습을 하는 장면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원들이 제일 뒤에 앉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하죠. 네. 보통.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오케스트라들 같은 경우는 첫 회는 테스트 기간이라서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면 첫 회 동안은 눈치만 보고 다니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데리고 갈지 잘라버릴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는 그야말로 선배들한테 굽신거리고 다니느라고
찍소리 못하죠. 네. 놀란 척.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올해 블라인드 채용으로 들어온 최연소 단원 맞죠, 이루나 씨?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할게 있는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지휘자님. 블라인드 채용 방법은 거의 없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독일같이 정말 수준급 오케스트라를 사방에 널린 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명 뽑을 때 모든 단원이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수석이 됐든 말단이 됐든 간에 연주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동작들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해서 뽑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하니까 예,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오케스트라 이제 시향들 그 신입 단원들 뽑을 때 심사하러 가봤었는데 보통 그냥 수석들과 지휘자, 상임 지휘자 그리고 외부 저같이 이제 외부의 그 게스트 심사위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지 이게 블라인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았다. 죄송합니다. 다른 연주자로 대체할게요. 세음아. 오케스트라를 위한 일입니다. 불안한 악장을 제 무대에 세울 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럼 너는? 이 상황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당했고 제가 파리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있고 파리 시립 오케스트라가 있고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 네 오케스트라가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들인데 거기에 악장으로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때 아마 로린 마젤인가 하여튼 그 뭐 엄청난 대가 지휘자인데 꾸준히 봐왔는데 실력이 모자라다고 판단을 해서 악장에서 바이올린 제일 끝으로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혜택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악장이라는 자리가 지휘자 다음으로 엄청난 혜택이 있는 자리인데 보통 일반 단원들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연봉이 높고 여러 가지 권한도 많고 근데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조금 션찮다 싶으면 지휘자가 쫓아낼 수 있죠. 자, 그럼 이루나 씨, 박재만 선생님 자리 바꿔주세요. 다음 공연부터는 이루나 씨가 악장을 맡을 겁니다. 네, 방금 사마애가 악장 자리에 맨 끝 바이올리니스트를 앉혔습니다. 악장이라는 거는 그냥 바이올린을 잘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악장이라는 그 직업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역할 그리고 많은 경험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라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네. 외국의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실력만으로 악장을 뽑는 오디션에서 20대 30대가 특출나게 잘한다 그런 파격적인 그런 인사이동을 하죠. 해외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해외라면 근데 절차는 이렇지가 않죠. 저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동의를 해야만 그 악장으로서 그 여러 가지 혜택과 권한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뒤에 있는데 얘는 자르고 올라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픽션이고 좋은 예가 있는데 비엔나 필하모닉은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함께 뭐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죠. 제 스승께서 악장이셨던 때가 있었어요. 만 20살에. 예. 워낙 특출나게 이제 악기를 잘하시니까 그리고 경험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엔나 필하모닉에서 20살짜리 어린 바이올리니스트를 악장으로 모셨던 그런 적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파격적인 그런 대우가 유럽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뭐 악장은 악장이다. 예. 하란 대로 다 따르자. 이런 태도니까요. 근본적으로 틀리죠. 아유, 여섯 시 어디 잠깐만. 자, 여러분, 잠깐만. 아이고. 비슷한 경험이 두 번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다. 20년도 더 된 얘기들인데 녹화 중이었는데 지휘자와 악장이 서로 앙숙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모니터링 그 스크린에 악장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 나가더라고요. 저 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휘자하고 계속 거기서 서로 안 좋은 소리가 오고 가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보통 이제 오버처가 있잖아요. 오버처 하고 제가 이제 차이콥스키를 하려고 무대 뒤에서 하는데 그때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노조에서 그 순간을 노리고 맥시멈의 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총중들도 꽉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 파업할려면 하셔. 나는 갈 테니까. 그리고 악기 싸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저도 신경이 나가지고. 그제서 아 그러면 연주 좀 합시다. 한 15분 만에 난장판이 이제 다시 정리가 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한국의 오케스트라들의 이제 뭐 노조다 이런 거가 이제 막 생기면서 할 말들도 많고 뭐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게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민간 오케스트라냐 아니면 뭐 이런 실입 교향악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주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겠죠. 우선 시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연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못하죠. 그 혜택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소리인데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뭐 민간단체들이야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 오케스트라도 한 오케스트라 안에 노조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의견이 안 맞고 어쩌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자연스러워요. 그 지휘하시는 모습이 트레이닝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지휘자로서의 그 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런 체크를 하거든요. 박수를 쳤을 때 이 잔향이 1.7초간 이어질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1.7초 내지 2.1초 최대. 그 이하면 좀 건조한 소리고 그 이상이면 울림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음들이 섞여서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지휘자들하고 솔리스트들은 무대 가면 저거부터 체크하죠. 잔향이 얼마나 긴가. 선생님께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음향을 가졌던 홀은 어디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암스테르담의 콘서트게바우에서 브람스 콘체르토를 협연했을 때 하고 모스크바의 그 차이콥스키 홀에서 그 멘데스존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제가 연주하면서 제 소리를 인정해 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면서 청중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홀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하고 롯데 콘서트홀이 있는데 제일 좋았던 홀은 역삼동에 있는 거 뭐죠? LG아트센터. LG센터. 예. 예, 예. 그 홀의 아쿠스틱이 이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잔향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에서 나가는 음색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롯데 콘서트홀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예술의전당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아, 네. 공감하는 바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이게 7억이라고? 와, 이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던데? 그냥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네, 방금 바이올린이 7억이라고 그랬죠? 뭐 7억이라는 액수가 절대적으로 보자면 크지만 바이올린 가격치고는 그닥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실례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소유하고 계신 바이올린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제 소유는 아니고 제 후원 맡고 있는 건데 네. 여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한 150억. 150억이요. 네. 150억입니다, 여러분. 네. 150억.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 가격이 현악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활은 혹시 얼마? 활도 뭐 천차만별인데 이제 고급 활 그러면 한 1억부터 한 6, 7억까지 6, 7천만 원까지는 그냥 쓴 활이고 좀 좋은 활이다 그러면 한 7, 8천부터 1억 이제 하이엔드로 가려면 2, 3억씩 줘야죠. 최고급 활이 이 드라마에서 나온 7억짜리 바이올린의 값과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이제 제가 지금 후원받고 있는 악기가 과르네리라는 악기인데 저도 한때 과르네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물가 대비 악기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음악가들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나
거래 내리는 최소한 100억? 100억이면 평균 이하. 100억이 평균 이하랍니다. 평균 이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밀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천만 불 정도 돼야 그 악기의 족보라든지 그 악기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정상으로 볼 수 있죠. 네. 그 악기들의 수명이 800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00년이니까 피크로 가는 중이죠. 최고 한 200억까지 갑니다. 스타인웨이 풀사이즈 그랜드 피아노가 2억 정도인데 2억은 저... 그냥 괜찮은 활? 아, 네. 네. 어떠셨나요, 선생님?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음악가들의 세계를 잘 묘사한 것 같고 특히 이 오케스트라라는 좀 특별한 집단에서 그 단원들과 지휘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텐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아주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영애 씨의 그 저 지휘자로서의 모습이, 면모가 아주 특출나게 네,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계에 대한 그런 시스템 같은 그런 것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TVN 마에스트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밑바다 어디까지 봐야 돼? 당신 진짜 왜 이래? 위선 떨지 마요. 내가 당장 네 목을 비틀어도 이상할 거 하나 없어. 내가 분명 꺼지라고 했을 텐데 당신이 낄 일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했습니까? 곡도 없이 어제 누구랑 뭐 했는데? 불륜남의 무능한 작곡가 그렇게 살고 싶어? 이제 당신이 선택해. 다 정리할게. 당신이 깨는 건 가정 하나야. 내 오케스트라는 안 돼.